사랑하는 책읽장 여러분, 명절도 다가오고 이제 김장도 있지만 겉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알배추가 이번에 마트 갔더니 싼 게 있어가지고 이제 이거 알배추를 4개 기준으로 하는데, 좀 큰 거는 900g 정도 되고 작은 건 500g, 여기 700g 되거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든 김치는 절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배추가 되게 맛있겠다. 그래서 일단 절여 놓을 겁니다. 이거는 뭐 2등분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작아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렇게 하늘을 자른 데를 이렇게 안쪽 바깥으로 보게 이렇게 뒤집어 놓은 다음에요. 일단은 소금은 500cc 정도 돼요. 500cc 되는데 이거를 일단은 뿌려 놓을 거예요. 이렇게 살살살 뿌려주고. 뿌려준 다음에 물 2리터 짜리에다가 소금물을 불 거예요. 이거를 다 부어서 소금을 이렇게 뿌려준 상태에서 이렇게 놓을 거거든요. 이따가 이제 그 40분 정도 있다가 이거를 뒤집어 놓겠습니다. 배추가 잘 절여졌거든요. 이 상태에서 그냥 씻어줄 거예요. 우선 씻어준 다음에 그때 잘라주는 게 편해요.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흔들어서 씻는 게. 물이 깨끗하거든요. 이제 이거 담가거든요. 이렇게. 들어갈 재료는 고춧가루, 까나리액젓, 참치액, 그리고 매실, 올리고당, 생강, 마늘, 부추, 양파 1개, 대파 쪽파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레시피는 아래 하단에다가 적어 놓겠습니다. 먼저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이 배추를 지금 씻고 나서 까나리액젓, 그리고 참치액 반컵, 그리고 매실 반컵, 생강, 저는 오늘은 풀은 쓰지 않습니다. 생강, 그리고 마늘 이거 3스푼입니다 그리고 올리고당이 들어가죠. 매실을 넣어서 설탕을 넣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춧가루를 먼저 개어 놓겠습니다. 이게 300cc거든요. 여기서 항상 먼저 간을 좀 봐줘야 됩니다. 배추가 저게 약간 좀 간이 좀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삼삼하게 해야 됩니다. 양념을 해놓고요. 먼저 저렇게 해서 이제 고춧가루 불리고요. 썰어놓은 부추 넣어주고, 대파하고 이제 초파를 썰어놓겠습니다. 초파는 이 정도로 썰어주면 돼요. 대파가 큰 거 반 뿌립니다. 자,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배추는 이제 이게 가늘하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만 따주면 돼요. 저는 이렇게 큰
큼직큼직하게 해서 그냥 이렇게 쭉쭉 찢어 먹게끔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작은 거는 이렇게 그냥 담아 놓고 여기다가 큰 거만 한 번만 잘라 주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라 줍니다. 자, 이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했고, 이제 이것도 넣어줄 겁니다. 먼저, 이렇게 넣어준 상태에서, 이거를 넣어줘야 되겠죠? 아까 섞어 놓은 거. 자, 배추에다가, 배추가 이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거를 마저 버줍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살살 한번 버무려 주시면 끝이에요. 밥도둑이 따로 없어요. 그 레시피대로 하시면 달지도 않고 진짜 맛있어요. 오늘도 맛있는 겉절이 한번 만들어 봤고요. 김장김도 좋지만 한 번씩 이렇게 중간중간에 겉절이 해서 드시면 진짜 맛있는 밥상이 될 거예요.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 알림.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